메르세데스 벤츠는 오프로더의 아이콘 G클래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The All-New Mercedes-Benz G580 with EQ 테크놀로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New G580은 각진 외형 디자인 등 기존 G클래스에서 계승된 상징적 요소들과 새롭게 적용된 혁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존과 같은 사다리형 프레임 구조를 유지한 차체는 전기 구동 장치 탑재를 위해 개선 및 보강됐으며 프레임에 결합돼 차량의 무게 중심을 낮춰주는 116kW시 용량의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WLTP 기준 최대 473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차량에는 기존의 독립식 더블 위시본 전륜 서스펜션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견고한 리어 엑셀의 조합이 함께 적용됐다. 바퀴 가까이 위치한 4개의 개별 제어 전기 모터를 통해 432kW의 출력을 발휘하며 로우 레인지 오프로드 기어 감속을 통해 유니크한 주행 경험과 차별화된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단하지 않거나 포장되지 않은 노면에서 차량을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시키는 G턴 기능, 오프로드 주행 시 회전 반경을 크게 줄여주는 G스티어링 기능, 운전자가 지형 대처에 집중하는 동안 최적의 추진력을 유지해주는 3단 지능형 오프로드 크롤링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미 검증된 기존의 성능처럼 U-G580은 적정 노면에서 최대 100%의 등판 능력을 구현하며 최대 35도 경사면에서의 안정적 주행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존보다 150mm 더 깊은 850mm 최대 깊이까지 도하 주행 로우 레인지 오프로드 기어 시스템 탑재를 통해 고유의 감속비로 추진력 증가, 지능형 토크 벡터링으로 디퍼렌셜 락 기능을 구현토록 했다. 또한 G로어를 통해 기존 G클래스 특유의 주행 소리와 다양한 이벤트 소리로 특별한 음향 경험까지도 제공한다. 새로운 전동화 G클래스 외관은 기존의 패밀리룩을 잇는다. 여기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기차만의 인상을 완성하며 살짝 높아진 보닛과 후륜 휠 아치 플레어의 에어 커튼, 후면의 디자인 박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기존 모델들과 차별화된 전기차 모드를 선사한다. 새로운 A필러의 클래딩과 루프의 스포일러 립은 최적의 공기역학을 구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뮤 G580은 음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나파 가죽으로 감싼 다기능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라이트를 기본 적용했다. 선택 사양은 키리스고, 온도 조절 컵홀더,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시스템, 투명 보닛 등이 제공된다. 새롭게 디자인된 오프로드 컨트롤 기능과 오프로드 코핏 또한 선택 사양으로 제공돼 오프로드 경험을 높여준다. 보다 다양한 기본 사양과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한정판 모델 에디션 1도 함께 출시된다. 또한 마누팍투어를 적용하면 더욱 개인 맞춤화된 차량을 완성할 수 있다. 페인트 색상, 스페어 휠링, 시트 그래픽, 스티칭 및 계기판 장식 등 100만 개 이상의 색상 및 소재 조합이 가능하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최고 기술 책임자 마르쿠스 셰퍼는 G클래스는 지난 45년간 언제나 최신 주행 기술을 적용해왔다면서 이번에 개별 제어 가능한 4개의 전기 모터를 통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차량의 성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라고 말했다. 뮤 G580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